인정하고 해. 아, 알았어. 알았어. 나는 그런 거 없어. 누구세요? 아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다. 잠깐만요. 왜 이렇게 짠 거 같이 만나요? 아니야, 아니야. 오랜만이다. 대표님. 이게 아닌데? 너 어디야? 저 리얼 찍고 있는데요. 짰어. 짰어. 안 짰어, 진짜 안 짰어. 네. 저희 뭐 물어볼 거 있어 전화드렸는데요.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질문에 해당되는 것 같은 멤버를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저희 사기 치는 건 난. 사기 치는 건 사기 쳐요. 사기 치는 거. 아, 진짜. 대표님, 제가 질문 한 개 드릴 건데요. 저희 블라비 일곱 명 중에 가장 요즘 말을 잘 듣는 멤버는 누구인지 제가 3위라면 얘기해 주세요. 알았죠? 우와. 할게요. 말을 잘 듣는 멤버? 진짜 아니지? 진짜로? 결정하셨어요? 3 2 1 기호 1 이제 얘기해야 돼, 이제 얘기해야 돼, 다시 해야 돼. 효준! 빨리 빨리 좋은 계획 있어, 우리한테. 아니, 아까 기훈 형이 너 이따 입수해 이러는 거 같다. 너무 얄미워가지고. 입수시키자, 기훈까지 같이 껴놓는. 대표님, 저 부탁드릴 거 있어서 전화드렸어요. 멤버 중에 한 명을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, 저희가. 그럼 그냥 비범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, 비범을. 일단 갔다 와. 아니, 너네 솔직히 말해서 피어 넣고 싶지 않아? 아, 형 얘기해봐. 피어까지 넣는 거 어때? 그건 어때? 좋다. 그럼 피어를 걸리게 하자. 뭐 할 거 어디 있어? 야, 아까 그 질문을 한 명 더 하자고 한 다음에 짜고 피어 얘기하라고 하면 되잖아. 누구한테 전화한, 전화할 사람한테? 앉아보세요, 빨리. 이태일! 네, 너 무슨 뭐 작당 뭐임. 피어랑 치고 오잖아. 이미 짜놨다고. 그러면 태일이 형이랑 비범이 형 가잖아. 내가, 아, 그때 네가! 내가 비범이 형 빠뜨리자고. 진짜 오늘 한 피어 한번 빠뜨려 볼게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대표님, 저희 리얼리티 촬영 중이거든요 지금. 미션 하나만 해줄 수 있어요, 미션.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전화 한번 더 해서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대표님 저희가 지금 뭐 짜고 있는데요. 혹시 저희가 이따가 전화해서 뭐 물어보면 그냥 비범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, 알겠죠? 알았어. 그렇게 하고 끊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화했을 때 질문하면 답을 피오라고 해주시면 돼요. 이만하면 돼? 그러면 대표님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피오의 얼음장 같은 입수 장면을 볼 수 있어요. 얼음장 같은 입수 장면은 뭐야? 아,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. 나 하나 예. 아,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